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쌓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일입니다. 나스닥이 9,500이 됐네요. 자고 일어나면 100씩 올라 있어요. 다우도 25,000.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는 조금 덜 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진짜 나스닥은 미친 듯이 오르네요. 저는 이제, 어저께 너 사서 넣어놓으니까 2,405달러. 오늘 좀 고배당주를 사서 얘를 확 올려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다시 안 떨어지지. 그리고 지금 토탈 수익률은 -4%. 저는 계속 마이너스네요. 한번 떨어진 게잘 극복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한 이제 7만 달러 조금 넘어가네요. 투자금은 어떤 게 오늘 많이 떨어지려나 썩 떨어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스타벅스 오랜만에 QILD 많이 요즘에 떨어져 있나? QILD 버거킹 가서 먹어보니까 그래도 역시 버거는 버거킹. 버거킹이 생각난 김에 QILD나 좀 봐야 되겠다. QILD가 50달러 넘어갔나? 아, QILD가 아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QSR. QSR. QSR 하도 안 샀더니 까먹었네. 헤이, 뭐야? 이거 56까지 올라왔어? 두 배가 올라왔네. 이러면 못 사지. 이러면 못 사지. 오라클 검색해봤는데, 오라클은 최대로 놓고 볼까요? 와, 얘는 뭐 하는 앤데 이렇게. 배당도 1.79%. 얘는 얼마 전에도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네요. 떨어지긴 떨어졌건 48. 이 정도면 괜찮지. 오, 얘 아주 안정적인 회사구나. 오라클, 오라. 넣어 사야 되겠다, 오늘. 오라클, ORCL. 얘뭐 하는지, 얘 왠지 좀 유명하더라고. 유명한 애 같아요. 유명한 애 같은데, 제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ORCL. 오라클. 좋았어. 오라, 배당 안전도 점수가 99점이에요. 와. 아니, 얼마나 그거 안전하길래 99점을 줘? ORCL. 오늘은 일단 얘 그냥 4개 한번 사보죠. 4개. 안전빵으로 54로 놓고,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2.94에 사졌네요. 오라클. 이름이 제가 저번에 오큘러스인가? 그거랑 헷갈렸죠. 오라클. 이게 데이터베이스 회사라 그러셨는데, 구독자분이. 굉장히 좋네요. 이 좋은 걸 이제 사네. 번역. 오라클. 1977년. 세계 최고 IT 소프트웨어? 뭐 만드는 회사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지배했다. 뭐 기업에서 뭐 이런 거 데이터 조작하는 건가 보구나. 우리나라에도 이거 뭐그 뭐더라 비존존아 뭐더라 비존뭐 이식 뭐 있지 않나? 우리나라 주식도 그거랑 비슷한 건가 보구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비즈니스와 뭐 이런 걸 한다. 레거시 온 사이트 하드웨어와 뭐 컴퓨터 일단 클라우드 들어가 있으면 조금 있어 보여요 요즘 시대에는. 클라우드 들어갔으면 대세. 이런 거 좋지. 광범위한 해자. 또이 해자. 해자가 그거잖아요. 이게 뭐
뭐라 할까, 적이 못 쳐들어오게 막는 뭐 이런 그 함정 같은 거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 해자를 갖고 있으면 이제 침범하기가 힘든 뭐 그런 그 방패 같은 그런 걸 해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영어로 뭐라 그랬다.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나, 뭐 그 스승이 얘기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광범위한 해자. 저는 김해자 그 해자스럽다 그래갖고 그게 김해자. 그러니까 뭐 되게 인자하고 이런 이미지야. 제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해자스럽다가 그거라 그랬는데 그 해자랑 이거랑 같나? 그 해자랑. 뭐 세계적인 리더구나 오라클. 그렇구나. 라이센스하고 유지관리만 해주면 되나 보네요. 와, 뭘 그렇게 개발했길래. 좀 이런 거 예로 든 거 없나?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태블릿을 포함한 사물 인터넷 연결하는 회사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아, 이런 거. PaaS, CSaaS.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 코스트, 온고잉 메인테이넌스 코스트.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 관리해 주나 보구나. 클라우드 컴퓨팅 분석가. 이 사람이 연간 17% 성장하는 시장이다. 클라우드, 계속 클라우드 나오네요. 뭐 다양하게 뭐 하고 있다. 그렇구나. 샘플링 오브 파트너? 이런 많은 회사들이랑 파트너를 맺고 있는데 뭐 아는 회사는 역시 하나도 없어요. 트레일, 뭐 기차 회사랑도 연관이 있나? 애플, 알파벳. 아, 여기 성공으로부터 배웠다? 아, 그렇구나. 그냥 뭐 이렇게 뭐 클라우드, 아마존. 이게 이 뭐야? 뭐 이렇게 비중이 작아. 아니, 이 굉장히 뒤쳐져 있네. 0.3%? 아, 참, 너무 적네. 뭐 하는 회사인지. 클라우드 회사인데, 클라우드, 뭐 이거, 그, 뭐, 장비인가? 그런 게 뭐 0.3% 밖에 없다는 건가? 아마존한테 안 되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한테도 안 되네. 구글. 이건 모르는 기업한테도 안 되고. 아, 잘 들려나? 맨 끝에 결론이나 보자. 우려를 반영하지만 잘 할 것이다. 엄청 성장했네요 배당은. 배당은 잘 주니까. 오라클 뭐 하는 회사일까? 구글에 좀 나와 있으려나? 오라클? 나무위키가 또 오랜만에 들어가 보네. 나무위키. 여긴 정말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글씨 좀 키워야 되겠다. 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웹서버를 공부할 때도 자주 보게 될 이름이다. 규모가 MS 영향력을 서버 시장에서 오라클의 영향력으로 치환이 된다면 순식간에 그 규모가 이해가 갈 듯? 조금 이해가 가려 그러네.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MS 정도 된다. MS와 IBM 등이 연합해서 맞서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구나. 엄청나네. 명성만큼 비싸다. 경악할 만하고. 올해 100원 주고 오라클을 샀다면 내년부터 오라클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꼬박꼬박 22원씩 내야 한다. 저작권 소송을 굉장히 독하게 하는구나. 어우, 장사 잘하네. 아주 독한 놈들이네.
소프트웨어계의 디즈니? 유니코드를 빠르게 지원했다가 한국에서 한동안 피를 본 적이 있었구나. 유니코드를 뭐 지원했다가 피를 보고 망령도 있었고 오픈소스와 안드로이드의 공적. 뭐, 하, 어렵네. 전문 용어 나오니까 또 어려워요. 트리비아? 오라클의 주요 제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나 보구나. 카카오뱅크가 이례적으로 오라클과 함께 오픈소스인. 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오라클로. 와우, 요즘에 한 사람 있나? 그렇구나. 야, 이거 대단하네. 솔라리스? 솔라리스? 아니다. 솔라리스가 그 뭐야? 일론 머스크가 했던 게 무슨 솔라 어쩌고 그거 아니었나? 됐다. 이거 지금 나무위키는 그만 보고 패스트그래프에서 그 오라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ORCL ORCL 그래프도 괜찮을 것 같은데. ORCL 아이고. ORCL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얘네. 와, 엄청나게 성장하는구나. 오, 요 파란색이 안 보이네요. 여기랑 똑같나 봐요. 15. 지금 주가는 어닝에 비해서 괜찮고 캐시에 비해 현금에 비해서도 현금에 비해서도 괜찮은 편이네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오라클. 오라클 왜 이렇게 이름이 익숙하지? 얘네가 배당을 잘 주겠죠. 다른 거 볼 게 없나? ORCL 오라클. 아, 여기 봐야 되겠다. 여기 그림이 예쁘잖아요. ORCL 오라클. 야, 이런 건물을 소유. 여기 써 있구나. 오라클 건물이 예쁘네. 건물이 예쁜 회사야 아주. 근데 층이 그렇게 높지 않고 여러 개로 지었네요. 고소공포증이 있나? 회장이 누구냐?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오라클 여기 꽤 나름 테크놀로지에서도 자리 좀 차지하는 애예요. 어도비랑 거의 크기가 맞먹나 봐요. 오라클. 이런 애를 몰랐단 말이야. 이거 엑센추어가 이렇게 좋은 애였어? IBM이랑 맞먹는 애였어?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런 기업을 이제 알았다니. 미국 주식을 지금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좋은 회사를 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볼게. 요거 한 번 더 볼까? 전 세계 정보 기술 환경을 다루는 제품 및 서비스. 이제 지겹다,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왠지 뭐 하는지 알 것 같으네요. 됐고, 좋은 회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라클 52.94의 4개. 예,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